제 첫사랑을 만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죠. 부반장이었던 소녀는 예쁜 미소와 말수가 적은 애였습니다. 많이 좋아했는데 처음엔 반응이 별로더군요.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지. 운동한다고 얼굴은 새카맣지. 어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저였으니까요. 그래도 자신과 배짱은 누구보다도 좋았던 제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남자애들이 짓궂게 고무줄을 끊어 다 가져갔다고 부반장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았다. 기다리라 하고 남자애들 야단치고 고무줄을 회수한 다음에 부반장에게 주었습니다. 뺏긴 애들 나눠주라고. 그 후로 나에게 대하는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저의 남자다운 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좋은 사이로 한참을 지냈는데 어느 날 둘 사이에 큰 풍파가 닥쳐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인천에서 전학을 온 다음부터죠. 전 그 학생을 본 첫날부터 싫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전 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을 했었다고. 하필이면 전학원 애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싫었습니다. 짝은 저의 속마음도 모른 채 자꾸 말을 걸어오고 저는 아주 퉁명스럽게 대했지요. 어느 날 학교에 오니 얼레리 꼴레리 반 아이들이 저를 놀리는 겁니다. 쪽지를 가지고. 전학원 여학생이 저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친구하자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자고. 화가 난 저는 쪽지를 빡빡 찢으면서 난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으니 쓸데없는 짓 말라고 했죠. 너 싫다고. 제가 좋아하던 부반장의 눈치를 보면서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니셜로 적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헷갈리니까요. 부반장은 IS, 전학원 N은 SR 이렇게요. SR과 관계는 이제 정리된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쪽지 사건으로 호되게 야단도 치고 이제 저와 IS와의 관계도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다음날부터 SR은 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제 옆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 자기도 축구한다고 운동장까지 들어와 난리를 치고 쉬는 시간에도 항상 제 주위만 서성입니다. 적극적인 SR과 달리 조용하고 착했던 IS는 그저 바라볼 뿐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위치였습니다. 제가 자기만 좋아하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국민학교를 졸업한 우리들은 각각 다른 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IS의 어머님은 우리의 사이를 알기에 자주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제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었죠. 둘이 학교가 달라 자주 볼 수 없으니 아쉬운 마음에 자주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때부터 저를 사위감으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SR은 가끔씩만 봤죠. 관심이 없다 보니. 어느덧 우리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제가 기숙사에 있는 관계로 자주 만나진 못했습니다. 다만 IS와는 가끔씩 영화관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님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시간이 흘러 IS는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고 SR은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에 데뷔를 해서 열심히 운동한 덕에 80년 MBC 권투 신인왕 패더급의 챔피언이 되고 이제는 밝은 앞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싶을 때 아닌 좌절을 겪게 되죠. 81년 4월 일본 신인왕과 한일 교류전에서 시합은 이겼으나 막막 파열로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저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복싱밖에 없으니까요. 좌절과 방탕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크게 슬퍼하지 않더군요. 눈 하나 없는 게 죽는 것보단 차라리 낫다. 아니면 네가 상대방도 죽일 수도 있겠다 싶어 항상 불안하셨다고.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다시 성당에 나가게 됩니다. 주일 미사를 가서 오랜만에 IS를 만나게 되고 힘없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함께 봉사활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SR이 성당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찔했죠. SR은 저의 봉사활동을 돕는다고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매일 제 주변에 있게 됩니다. 성당의 많은 형들은 저와 IS의 관계를 잘 모르는데 발랄하고 똑똑한
SR이 좋았는지 저에게 신부감으로 최고라고 저에게 결혼하라고요. 제 생각은 온통 IS뿐이었는데 우리 셋은 10년 동안 한 번도 다투고 서로 찡그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IS와 SR은 너무도 착하고 바보같이 순수했죠. 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깨닫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학창시절이 1차 전쟁이었다면 봉사활동을 하며 다시 만난 시기가 2차 전쟁의 시작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투지 않았다 했는데 제가 보기엔 둘 다 저에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자기를 좋아하니 소극적이라도 걱정을 안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적극적으로 대하면 꼭 쟁취하리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매일 저를 보게 된 SR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갈 때도 꼭 붙어서 팔짱을 끼고 싱글벙글 왜 그리 신나하는지 내색은 안 했지만 IS도 은근 걱정이 되는지 과감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한 번은 봉사단원들과 가까운 경기도 삼성리 스케이트장으로 놀러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 빈 좌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무릎에 앉는 겁니다. 같이 간 단원들이 놀라 쳐다보며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좋냐고. IS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지가 젖어서 말려야 된다고. 우리 동창인데 뭘? 저는 얼굴이 빨개졌는데 사실 기분은 싫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던 SR의 얼굴은 속이 타는 게 보였고요. 적극적으로 변한 IS의 행동을 보고 불안한 SR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하루는 SR이 커피를 사달라고 하기에 짧은 반바지에 소매가 없는 나시티를 걸치고 쪼리를 신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저보고 자기 집에 가자고 조르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김치찌개 많이 준비했어. 이렇게요. 고기에 혹한 나는 집에 누가 계시는지 물으니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마지못해 집을 따라갔는데 놀라 기절을 했죠. SR의 집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까지 온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SR이 저를 신랑감으로 인사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은 물론이고요. 불편한 저와 달리 SR은 아기같이 들뜨고 신난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궁금하셨을 그분들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받듯이요. 취조가 끝난 후 집을 나선 저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SR은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네가 절대로 안 가는 걸 알기에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제 기분을 풀어준다. 술을 살 테니 가자고 해서 둘은 명동의 화성호텔 나이트를 갔습니다. 술을 잔뜩 먹이고 저를 잡아뜨릴 각오를 한 게 분명했죠. 어차피 인사도 드렸겠다. 이젠 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민 오기 한 달 전이라 아마 더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술만 먹고 그냥 가는 제가 미웠는지 SR은 실망을 하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물론 IS와의 건전한 만남이었죠. 그땐 한번 정을 통하면 결혼해야 하는 걸로 알았으니까요. 아니면 제가 바보였는지도 모릅니다. 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손만 몇 번 잡아봤지 그 흔한 뽀뽀나 키스도 한번 못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바보였다 생각됩니다. 드디어 이민 오는 날 많은 친구들이 공항에 배웅을 왔습니다. IS도 왔습니다. SR은 오지 않았고요. 아마도 IS가 오는 걸 알기에 그랬나 봅니다. 이렇게 10년을 넘게 끌어온 삼각전쟁은 IS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한 IS는 내내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꽃다발을 제게 건네주며 그동안 참아왔던 고백을 합니다. 3년을 기다릴 테니 꼭 만나자고, 결혼하자고, 그리고 꼭 성공해서 오라고, 그리고 처음에 진한 포옹을 해주니 우는 겁니다. 지금의 아내는 IS는 아닙니다. 결혼은 웬수와 하는 것이 맞더군요. 웬수와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모자라서 IS와 결혼은 못했습니다. 성공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함께 추억을 만든 두 소녀가 무척
떠오릅니다. 특히 제게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준 SR이 더욱 그리운 건 왜일까요?